나간 당자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당자는 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삶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시작.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이게 집을 나간 당자입니다. 그 있는 돈 가지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허비할 때 이 당자와,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합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온 당자입니다. 자, 하나님은 물론 우리 인간이 아니시니까 다르시겠지만 사람 눈으로 보면 집을 나간 당자는 패 죽이고 싶은 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온 당자는 어떻게 더 이상 잘해줄 수 없는 귀한 아들이니, 같은 당자지만 먼저 당자는 집을 나간 당자요, 다음 당자는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온 당자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삶이 그 똑같은 사람이 너무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마음과 말과 행동과 자세도 다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당자는 회개하고 돌아온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회개한 삶이 회개를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삶이 나갔을 때하고 똑같으면 똑같은 놈이다, 그 말이지. 회개하고 돌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이 있네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천국은 있다고 믿는데 마치 사는 것은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는 데서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바로 천국인데, 첫째, 천국이 있냐 없냐?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이 있다 아니면 없다. 천국이 있다는 사람은 천국을 가보았거나 아니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누구냐?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를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바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바리로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그 말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낙원에 끌려서 가서 보고 왔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죠. 봤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보고 사는 삶을 보니까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처럼 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없다는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모순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을 못 가본 사람이나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천국에 안 가보고 또 믿지 않으니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